유지는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날 감기가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게 체온이 떨어지면서 면역력도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여러분이 추운 겨울날 몸을 꽁꽁 감싸셔서 여러분의 체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 수요일 윤덕원의 보편적인 노래 방송 시작합니다. 진우의 엉뚱한 상상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는 또 신우와 NDC가 리메이크하게 됐는데요. 또 저는 되게 좋아했던 노래인데 그렇게 많이 알려진 노래는 아니라서 좀 그러다 반갑기도 하고 왠지 좀 내 걸 뺏긴 것 같다는 느낌 들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겨울에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첫눈은 벌써 왔죠. 네. 과연 그 크리스마스의 눈이 올까요?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걸 텐데요. 크리스마스의 눈이 오면 뭐 좋은 거 있나요? 아유 가뜩이나 사람 많고 그런데 번잡하기만 하고 길도 막히고 아유 집에 있는 게 최고입니다. 정말 감기를 많이 걸리실 텐데요. 날씨 너무 춥고 또 갑작스럽게 추워지다 보니까 이럴 때 보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갑작스러운 추위가 무서운 건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체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면역력이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기가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적절한 대처가 있으면 이 추운 겨울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막 그런 거에 약해서 온도 변화에 정말 약해서 항상 또 겨울 되면 많은 준비를 하는데 환절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힘드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목도리를 들고 다니는데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다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I-N-G-L-I-S English 하루에 20분 집에서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로 공부해 업계 최초로 국제 품질 ISO 9001을 획득한 English 우리 아이 영어 자신감 화상영어 English는 검증된 품질과 학습 효과로 국민 모두에게 영어 자신감을 드립니다. 문의전화 1688-0546 1688-0546 검색창에 ISO 화상영어를 검색해보세요. 대한민국 화상영어 자기야, 올 연말엔 어디로 놀러갈까? 난 계속 회사 나가야 돼. 연말 정산해야지, 결산해야지, 법인세까지. 미리 교육받을 방법은 없을까? 더존 1원인 있잖아. 더존 1원인? 더존에서 1원인 돼? 그럼 난 벌써 연말 정산 과정 신청했지. 연말에 쏟아지는 재경 전문가들의 바쁜 업무들. 대한민국 기업 정보화를 선도하는 더존 IT그룹의 공식 교육기관 더존 e-learning에서 해결하세요. 검색창에 더존 e-learning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02-890-5999 02-890-5999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 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조합원에겐 최대 270,000원까지 할인해드리며 판매금의 일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TV에 후원됩니다. 검색창에 T3010을 검색하세요. 국민 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국민 TV가 이번엔 대구로 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대구 경북 지역 조합원 한마당 공정방송 됐나 됐다 국민TV 아이가가 이번 주 23일 토요일 낮 2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합니다. 가수 손병유의 미니 콘서트, 최동석 이사의 왜 협동조합인가 특강, 이재희 이작가와 문희정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이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공개방송으로 꾸미는 이번 한마당에 대구 경북 조합원과 시민 모두를 초대합니다. 11월 23일 토요일 낮 2시 대구 수성구 황금동 143번지 1호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미디어 협동조합 대구 경북 지역 조합원 한마당 참언론 국민TV의 미래를 들여보는 시간 함께 만들어 보시죠. 저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또 토요일 날 대구 경북
조합원 모임이 또 있다고 하는 건지 많은 또 조합원들께서 함께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참여 또 저도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바뀌었다고 하죠? 오후 3시에서 2시로 잊지 말고 와주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조준호 요거트 시간이 2부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시는 조준호 쌤. 지금 우쿨렐레 쌤일 때보다 오히려 더 높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또 저랑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뭐랄까요, 그 마음속에 있던 그 지저분한 것들이 막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괜히 또 평탄한 그런 또 청년의 마음을 제가 휘저어놓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의 죄책감, 약간의 죄책감이 들긴 하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방송 라디오를 하면서 그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우리 보여드리는 거죠. 퍼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라디오를 해야지 좀 좋은 것 같다라는 그런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제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핑크의 자존심 그리고 제임스 블런트의 You Are Beautiful 듣고 오겠습니다. 핑크의 자존심, 제임스 블런트의 You Are Beautiful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춥네요. 감기 조심하시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죠? 이런 그 서로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럴 때 뭐, 아, 당신 참 아름답군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고요. 뭐 다른 칭찬 없을까요? 우리 모두 그 면역력이 좋아지는 칭찬. 넌 정말 그 백혈구가 건강한 것 같아. 뭐 이런 것도 재밌는 것 같고요. 너희 적혈구가 유독 오늘 활발하구나. 뭐 얼굴이 빨그레라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서로에게 좀 좋은 말해서 자존심도 좀 세워주고 이럴 때 뭔가 좀 그 면역력이 또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왠지 오늘 뭔가 면역력 덕후가 된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라고 제가 미리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올게요. 펄프의 디스코 2000 그리고 고릴라즈의 스타일로 듣고 오겠습니다. 펄프의 디스코 2000 그리고 고릴라즈의 스타일로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면역력 회복을 위해서는 또 좋은 방법이 있죠. 바로 그 운동. 뭐 춤을 추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춤추기 좋은 신나는 노래 두 곡을 듣고 왔는데요. 뭐 달밤을 찾으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사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로 이제 운동을 못하게 되는, 안 하게 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건 물론 게으름이겠습니다만 아마 두 번째 이유를 댄다면 좀 부끄러워서일 거예요. 남의 시선들을 신경 쓰는 거죠. 운동하러 체육관 가면 남들이 보는 거 좀 어색해. 뭐 입고 해야 돼.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좀 큰 고민일 것 같고요. 밖에서 뭐 달리기를 하려고 해도, 이제 좀 부끄럽고, 이런 느낌. 참 신기해요. 예? 자기 몸을 위한 그런 건데, 이상하게 남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뭐 저도, 예전에 좀 그런 느낌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굳이 뭐 체육관 같은 데 꼭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또 막상 집에서 하려고 그러면 또 귀차니즘, 게으름,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막상 시작하기 쉽지 않죠. 결국은 또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아니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인 트레이닝을 받아봐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운동하기 위해서. 다 우리가 꼭 건강하게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도 운동을 통해서 면역력을 또 상승시키는 또 그런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컬처 클럽의 Do You Really Want to Hurt Me 그리고 데이비 보위의 Let's Dance 두 곡 듣고 올게요. Give me time.
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컬처 클럽의 Do You Really Want to Hurt Me? 그리고 데이빗 보이의 Let's Dance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좀 춤춰보실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좀 그렇다고요? 아, 그럼 어떡하지? 아, 괜찮습니다. 2부에서 조준호쌤과 함께 요거트에서 또 재밌는 얘기 나누다 보면 어느새 그 여러분의 그 엔돌핀 증가할 거고요. 여러분의 활력도 증가해서 아마 면역력도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기 정도야 뭐 우리 조쌤이 있는데 아 항상 그 보면 볼수록 느끼는 거지만 저희 조준호쌤은 그 정말 그 구수한 게 아주 그냥 무슨 무슨 청국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좀 이건 욕과 욕인가요? 아니 청국장보다는 뭔가 그 고구마차 같은 느낌. 표현 참 그런데. 근데 생각보다 그 우리 준호 쌤이 그 수염을 기르고 있어서 좀 거친 이미지지만 정말 그 부드러운 남자고 정말 다정다감하고 제가 뭐 몇 번 얘기했지만 그런 분입니다. 저도 좀 놀랐어요 처음에. 처음에 알고 있던 그 인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이. 너무 섬세하고 너무 다정다감하고. 저 개인적으로 너무 다정다감한 사람은 좀, 전 좀 약간 꺼리는데. 왜 이렇게 다정다감해? 이렇게. 아니, 뭐 좀 사람이 좀 적당히 좀 무뚝뚝하고 그래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우, 그냥 처음 만나도 그냥 녹아버렸습니다. 너무 사근사근하게 해가지고. 참 그, 어색하죠? 그, 수염 덥수룩하게 나가지고. 사근사근한. 제가 뭐,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오며 가며 잠깐 인사드렸는데 그 강백수 밴드 그 강백수 씨도 약간 그런 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도 좀 덥수룩한데 아무튼 저희는 또 두곡 듣고 와서 이제 2부에서 조준호 쌤과 함께 요거트 또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할지 궁금한데 저희 요거트의 주제는 항상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댓글 요거트 게시판 저희 보편 넷에 있는 요거트 게시판에 남겨준 댓글을 기초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조준호 쌤과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어울리는 노래 두 곡이 또 준비되어 있네요. 나카시마 미카의 눈의 꽃 그리고 디바의 이 겨울에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조준호의 요가트 네, 좋아서는 밴드 조준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준호입니다. 오늘 약간 그, 좀 미묘한 그 감정의 파동이 느껴져요. 평소에는 조준호의 요가트 그랬는데, 네네. 조준호의 요가트, 이렇게, 요가. 조금 짧았나요? 약간 이게 네네. 음정이 예, 요가트, 예. 하고 이제 마지막 트가 좀 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하. 그건 아마도 네. 오늘 제가 덕원 씨의 새로운 안경테를 보고, 이런 이미지를, 이런 이미지는 또 뭐지? 이런 새로운 모습은 또 뭐지? 라는 어떤, 감정의 설레임에서 나오는. 아, 네, 안경이 망가졌어요. 안경이 망가져서. 네. 아, 패션을 바꾼 게 아니라 그냥 있던 안경 쓰고 나오신 거군요. 아, 망가져서 새로. 새로? 네. 새로 이제. 봤습니다. 네. 네, 스타일이 확 달라 보이시네요. 아, 그래요? 네네. 안경이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유, 아니죠. 안경테, 그럼 그렇게 수많은 안경테가 나올 리가 없죠. 아. 네네. 다 미묘하게 다 다르고. 네. 그 다음 그 디자인 하나 때문에 가격이 막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고 그러죠. 아니, 뭐,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제가 네. 그때 한번 그 콘서트 때문에요. 그 수염을 한번 쫙 밀었던 적이 있어요. 와. 학교 가다라는 컨셉의 콘서트였는데 네. 그게 교복을 입고 나와서 수업 시간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수염이 있다는 게 교복이랑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복학생으로 하지. 아, 그러니까 아니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복학생. 고등학교 복학생이 수염이 이렇게 난 사람이 없죠. 아유, 왜 만화 같은 거 보면 수염 난 친구들 많던데. 뭐 럭키짱 이런 거 보면. 그건 만화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수염을 딱 밀었는데 와, 그 한
한 5년 넘게 보고 있던 수염이 사라지니까 제가 제 얼굴을 쳐다보는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리고 수염 자국이 하얗지 않아요? 그 피부는 탔는데 수염 네. 밑은 안 탔으면 하얗지 않나요? 뭐 그렇진 저는 이제 평소에 관리를 좀 하는 편이라. 아, 원래 미력 관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았는데 그래서 뽀얀 우리 뽀얀 요거트처럼 뽀얀 네, 네. 참다 참다가 아 이건 못 버티겠다 못 견디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같이 친구랑 같이 네. 거기 어디냐 남대문 쪽을 갔죠. 거기가 안경을 좀 많이 판다 그래서 아 저 그 수염을 문신하신 줄 알았어요. 그 아니, 남대문에 가서 남대문 수염 시술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니 아유 남대문에 가서 이제 아. 안경테 같은 거 그런 거라도 하나 좀 쓰려고 이렇게 했는데 네. 아 그 말로만 듣더니 알 없는 안경 그렇죠 그런 아. 거를 좀 하려고 봤는데 야 안경이 진짜 모양 살짝 달라지고 해서 네. 정말 그 살짝 달라지는 것 때문에 얼굴이 확 사는데 그것 때문에 가격이 막 갑자기 왜 안경을 씌워주는 겁니까 저한테? 어 괜찮네요. 씌워보니까 이미지가 되게 괜찮네요. 그래가지고 그때 지적인 느낌. 아니 이게 쓰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비싼 안경이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아니 뭐든 그렇죠. 비싼 게 그런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다가 정말 제가 눈도 좋으면서 안경을 쓸 필요도 없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엄청 비싼 안경을 샀어요. 와. 예, 그 태가 너무 예뻐가지고 굵은 태로 샀는데 네.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쓰고 다니니까 되게 제가 괜찮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 안경빨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가려지죠. 남자는 네. 확실히 헤어스타일이랑 안경 이거 두 개로 끝나는 것 같아요. 안경으로 얼굴이 절반을 가려진다 네, 이런 네. 마음으로 네. 그때 얼굴이 되게 많이 가려지는 그 굵은 태의 안경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쓰고 다니다 와 신난다. 안경도 새로운 맛이 있구나 이렇게 쓰고 다니다가 이제 콘서트가 끝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수염을 이제 길러야 되겠죠. 원래 저로 돌아오기 위해서. 네. 그리고 딱 기르고 나서 저 안경, 비싼 안경을 사놓은 게 너무 아까워서 그걸 한번 써봤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얼굴에 뭐가 너무 많은 느낌인 거예요. 아, 검은 손이? 네, 검은 손들이 네. 막 네. 안경뿐만 아니라 수염까지 있으니까 얼굴이 너무 혼잡해서 쳐다볼 수가 없겠다. 눈썹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썹도 저 진한 편이고 이러니까. 하나를 포기해야겠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썹을. 어쩔 수 없이 눈썹을 포기하는 네. 그냥 요즘 그래서 안경을 그렇게 비싸게 샀던 안경을 요즘 안 쓰고 다니는데 네. 좀 아깝다는 생각이 잠깐 이렇게 덕원 씨의 새로 바뀐 안경을 보면서 나중에 쓸 일이 생길 네. 거예요. 그 보면 그 뭐 탈모 같은 게 진행이 될 경우에 네. 머리 없으신 분들은 안경을 쓰고 수염 길러도 좀 과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렇죠. 한임씨. 제가 이제 뭐 머리가 네. 벗겨진다거나 아니면 눈썹이 없어지면 그때 샀던 안경을 고이 간직했다가 그때 다시 착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꼭 한임씨랑 같이 밴드해줬으면 좋겠어요. 한임씨랑 지금 계속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니, 뭔가 강한 콘셉트로. 아, 강한 콘셉트로. 머리는 없지만 네. 다른 게 지나다 이런 느낌으로 예, 예, 예. 위로 갈 것들이 다 얼굴로 그렇죠 얼굴로 네.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얼굴이 꽉 차거든요. 수염에다가 그 안경까지 쓰면 위장크림까지 한번 쫙 발라주면 끝나겠네요. 이야, 장난 아니죠. 인디언처럼 네, 깃털이라도 하나 붙여놓고 있으면 깃털을 머리 민머리 한가운데 민머리 한가운데 네. 너무 아름다운 모습 네, 네. 상상이 되네요. 아, 그때 일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군요. 그 집안 그 가게에 탈모 없으시죠? 할아버지가 좀 있으신 걸로 봐서 저한테도 오지 않을까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그 소위 말하는 가장 위험하다는 그 교차. 교차가 뭐? 큰아버지. 네네. 이 직계가 아니고 반계로 오는 그 큰아버지. 그래. 외삼촌들이. 네네. 탈모신데.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 쪽은? 할아버지가 탈모신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네네. 아무튼 좀 반계로 오고 있는데. 네네.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정도 유지하면 괜찮은 거죠? 보니까 제가 아버지를 닮아서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머리가 넓어지시는 분들은 네. 사실 20대 후반부터 슬슬 이마가 넓어집니다. 맞아요. 그렇죠? 예. 뭐 제 친구들 또래 혹은 뭐 그 선배들 보면 이미 다 올라와 있죠. 그리고 단순히 넓어지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모발이 가늘어져요. 저 원래 가늘어요. 네. 전 태어나서부터 가늘었습니다. 네네. 아 그래도 그게 더 가늘어지거나 더 약해진다는 느낌 딱 오면 위험한 거죠. 저는 여기서 더 가늘어지면 네. 거의 솜털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조심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조심하고 아무튼 우리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 예. 검은콩, 검은깨 등 블랙푸드를 좀 많이 먹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게 탈모에 도움이 된답니까? 블랙푸드가 도움이 된다. 아, 그래서 제가 건강한가? 제가 검은콩 두유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블랙푸드, 그 다음 견과류 이런 것들을. 아, 견과류 제가 환장해요. 그래서. 환장하지 마세요. 네네. 그래서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아직까지 머리를 이만큼 지키고 있는 건가 싶네요. 제가 요거트 좋아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요거트에다 견과류를 팍팍 예, 항상. 집에서 요거트를 그냥 사도 네. 집에 있는 그 아몬드나 땅콩 같은 걸 넣어서. 네, 그런 걸 같이 먹거든요. 야, 집에 그런 것도 구비하시던 멋진 그 신남성이시네요. 견과류 네. 정말 좋아합니다. 왜 그런 거잖아요. 아, 집에 있는 재료를 대충 넣어서 만들죠. 라고 하면서 뭐 별게 다 있는. 예, 예. 그런 분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꿈꾸고 네. 있습니다. 근황 얘기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지난주 퀴즈가 되게 어려웠나 봐요. 정답자가 한 분도 네. 없었죠. 아, 좀 너무 했어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뭐 이러시면 좀 곤란하다고 봐요. 어떻게 이보다 더 모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 여러분 정말 네. 이 정답이 궁금하시죠? 우선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 정답이 뭐였는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말씀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퀴즈 정답. 지난주 정답. 네. 이제 얘기해봐야 되는데. 아, 근데 이거 정답 얘기하면 네. 화내실 것 같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뭐 화를 내. 화를 낼 게 뭐가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좀 어이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저희가 난이도 조절을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희는 쉽게 낸다고 이렇게 오히려 대놓고 제목에다 정답을 집어넣은 건데 그게 조금 다르게 생각이 됐나 봐요. 숨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다들 좀 꼬아서 생각을 하셨나 봐요. 너무 음모론에 너무 익숙해요. 정말 스트레이트하게 네. 뭔가 좀 이해하시기엔 너무 좀 복잡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 정답은 뭔가요? 지난주 퀴즈의 정답은 다시였습니다. 아, 다시. 네, 그래서 육각수의 노래 제목이 아예 다시였었고요. 다시. 그다음에 저는 원래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를 하다가 제목에 다시 있으면 너무 쉬울 것 같은 생각에 전인권의 돌고돌고돌고를 제가 골라왔었죠. 거기 보면 다시 이 멜로디가 네. 가장 좀 임팩트 있는 멜로디인 것 같은 생각에 골라왔는데 안타깝게도. 네. 어떤 오답들이 있었나요? 아, 오답들이요? 네. 네. 뭐 아주 많습니다만. 이를테면 두님께서 하신 네. 정답 재방송. 재방송. 돌고 돌고 다시. 재방송. 다시. 그렇죠. 소녀님은 술주정. 했던 말도 하고. 아. 네, 했던 말도 하고. 이거 보세요. 이건 한 두 번 꼰 거잖아요. 술주정은. 이게 재방송이 한 번 꼬아서 생각해서 재방송이 나왔다면 술주정 정도 수준이면 정말 높은 단계 수준인 거죠. 너무 꼬여있죠. 네네네. 네, 찰나님께서 정답 앵콜 아닌가요? 앵콜. 아, 다시 한번. 다시 돌고. 네. 네네. 아, 다시 돌고. 제주소녀님은 재회. 재회. 다시 돌고. 예. 로맨틱하네요. 네. 그렇죠. 재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네. 답이었네요. 모모님은 부메랑. 부메랑. 다시 돌아. 사람은 돌아오는구나. 다시 네. 도는 부메랑. 네. 달덩이 송님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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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도 다시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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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첫 번째 다른 노래 제목을 딱 맞추셨으면 정답이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안타깝습니다. 아, 네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당첨자가 없는 덕분에 그 여러 가지로 일이 줄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저희 앞에 계신 저분 네. 말씀 갑자기 화색이 도네요 정말. 좀 곤란하다고 봐요. 이거 좀 그렇죠. 일이 확 줄겠네요. 당첨자 없으면. 지금 이제 그 네. 마치 그런 거죠. 어떤 그 수능 시험 이후에 난이도 네. 조절 실패로 네. 몰려온 수험생들 앞에서 지금 항의를 들어야 될 분은 바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수학능력 시험에서 그 다음 중 엿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아닌 것은 해서 이제 네. 무즙. 그게 뭔가요? 엿으로 무즙으로 엿을 원래 만들어요? 이제 그 엿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뭔가 할 때 네네. 뭐 정답이 있고 무즙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실제로는 무즙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부형들이 네. 무즙으로 만든 엿을 들고 와서 들대면서 엿 먹어라 하는 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욕 예예 욕의 어떤 근원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와 그런 일이 있었군요. 되게 재밌구나. 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네. 화가 난 청취자들이 다시 날 들고 와가지고 예. 다시 말을 들고 와서 막 네네. 들고 와가지고 네. 저 PD님께 다시 마 이게 정답이 다시라니 말이 되냐면서. 네네. 아무튼 난이도 실패한 걸 제가 이제 인정하고요. 이번엔 더욱더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더욱더 쉽게. 그다음 여러분들도 조금은 쉽게 생각을 해주세요. 이번에도 노래 제목에 그냥 정답을 넣어놓을게요. 네. 저희 쉬운 사람들이니까요. 네네네. 아,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주제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조순호의 요거트. 요거 틀어주세요라는 코너죠. 자, 각각의 주제어에 맞춰서 덕원 씨와 제가 골라온 노래를 하나씩 들어보고 네.
그 선곡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자, 네. 이번 주 첫 번째 주제는, 설렘입니다. 두 님이, 이거 D-O라고 읽나요? 두라고 읽나요? 보통 어떻게 읽으세요? 마음 가시는 대로 한번. 네. 두 님이. 네. 네네. 다음 주제는 설렘 어떠신지요? 두 남자 사람을 설레게 하는 것들은 뭘까? 몹시 궁금합니다 하면서 이 단어에 관련된 선곡을 부탁을 하셨어요. 일단 노래를 듣고 와서 할까요? 네. 노래 제목 말씀하시겠어요? 네. 저는 조용필의 설렘. 설렘. 좀 쉽게. 네. 아 진짜? 아니 진짜 쉽게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다른 의미. 지난번엔 다른 숨은 의미가 있었잖아요. 아 그랬나요? 네네. 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막 주제 하면 주제어로 그냥 검색해가지고 제일 위에 있는 거 막 골라오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보고 이제 아 조용필 선생님의 19집 네네 신곡인데 오 설렘이라는 건 사실 그 뭐 젊을 때 어릴 때 뭐 좀 그런 느낌이 들고 나이 네. 들면 좀 그런 게 없을 것 같지만 네. 좀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골라봤습니다. 저는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를 골라왔는데요. 네. 왜 이 노래를 골랐는지는 노래를 듣고 와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곡 듣고 왔습니다. 조용필의 설렘,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를 듣고 왔습니다. 네. 자 말씀 좀 해주시죠. 어찌하여 이 노래가 설레는지. 설렘. 사실 설렘하면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던 노래는 그거였어요. 그 어떤 이한철 씨와 박세별 씨가 함께 불렀던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사각사각 유. 그 노래 들으면 정말 좀 두근두근한 설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항상 설렘이라고 하면 그 노래가 떠오르곤 했는데요. 했는데 사실 이 코너는 조금 개인적인 경험을 같이 나누면서 얘기를 들어보는 그런 게 좀 맛인 것 같아서. 아, 개인적인 경험이요? 네네네. 궁금합니다. 자, 익스에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혹시 어디 나왔던 노래인지 기억하세요? 이 대학가 이제 2006년도. 그렇죠. 2005년도예요. 5년도요? 예, 2005년도. 아, 5년도구나. 네네네. 2005년도에 제가 군대에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마음을 이제 전역을 하면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끝내놓은 상태였어요. 전역을 하면 나는 이제 네. 가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우와. 세워놓던 상태였어요. 되게 꿈이 되게 야심차다. 네네. 심리학과 나와서 네. 이렇게 좀 성적도 좋지 않았고 네. 좀 막막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전역을 하면 음악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음악을 전공한 게 아니니까 네. 내 실력을 좀 한번 검증을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아마 전역을 하면 우선 가요제 같은 데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야, 되게 꿈이 야무지다. 네네. 저는 제대할 때 그 생각했었어요. 어떤 생각이요? 노점상 같은 걸 해볼까요? 학교 가서. 학교 좋은데 잘 가놓고 뭔 노점상이에요? 계란빵 같은 계란빵을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욕 먹으려고? 아, 왠지 그게 장사 잘 될 것 같았어요.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게 좀 보여가지고요.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야 이건데 좀 초기 비용이 드는데 어떡하지? 초기 비용. 아, 고민하면서. 그치, 항상 초기 비용이 문제죠. 네. 어떤 컨셉으로 하면 잘 될까. 네. 고민하고 있었어요 저는. 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2004년 겨울. 비슷한 시간에 군대를 갔다 왔군요. 네, 1년 차이 나요, 딱. 네. 아, 맞다. 우리 예비군에서도 한번 만났었죠. 아우, 끔찍하네요. 아, 정말. 예비군 그때는 정말 끔찍했죠. 예비군이 같은 지역이었는데, 준호 씨는 되게 반가웠는데, 훈련이 빡세져가지고. 맞아요.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얘기는 뭐 다음에 하죠. 아우, 정말 그때 소름 돋는 줄 알았어요. 군복 입고. 하지만. 덕원 씨를 마주쳤어요. 아니요, 끝나고 집에 같이 갔어요. 좋았어요. 네. 저희가 덕원 씨 집까지 바래다 줬거든요. 네. 아, 그때 차 갖고 오셔가지고. 네, 차 갖고 와가지고. 저는 버스 세 번 갈아 타고 왔는데. 네네. 아무튼, 아, 지금 그 얘기가 아니구나. 아무튼, 군 재판. 예, 예. 제가 원래 대학가요제라는 프로그램을 워낙 좋아하고 거의 빼놓지 않고 봤었는데, 마침 계급이 좀 됐었나 보죠. TV를 밤에 하는 방송인데도 제가 TV를 끝까지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2005년이었는데, 와, 저도 가요제를 나갈 거라는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꿈에 부풀어서 봤던 거죠. 꿈의 무대. 네. 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익스는 이날 마지막 순서였어요. 맞아요. 마지막 순서였어요. 네네. 네. 마지막 순서였어요. 저도 그래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요?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마지막에
익스가 딱 등장해가지고 이 노래를 그렇죠. 안녕하세요 하는 순간 와 대상감이다. 그냥 공연을 보면서도 상 받겠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역시 끝나고 대상으로 발표가 딱 됐었고요. 그다음 그렇게 기분 좋게 뭔가 새로운 자극을 주는 노래가 되게 신선했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 약간 연기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신선해서. 와 정말 대학가요제가 저런 맛이지 이런 생각에 제가 엄청 그날 밤 설레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이거는 그 보컬 되게 예쁜 거 아시죠 이상미 씨 되게 네. 예쁘장하게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취향이시구나. 네네 예쁜 외모에 대한 설렘 네. 더하기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음악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나가게 될 가요제 준비 이런 거에 대한 설렘 이런 것들이 복합되면서 그날 밤에 와 막 그 대학까지 방송을 보고 나서 잠이 안 와가지고 막 뒤척였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설렘 하면 이 노래겠구나라고 해서 딱 했죠. 그리고 혹시 네, 그 이후에 음악 생활하면서 이상민 씨를 만난 적 있나요? 네네 그럼요. 그때 이상민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도 출연해서 뭐 이런 얘기도 나눴었고요. 아 이런 얘기를 하셨군요. 네네네. 제가 봤습니다. 네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가서 또 제가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2006년도. 그래서 네?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아 2006년에 떨어지고 네네네. 2007년에. 2007년에 한 번 더 도전해서 거기서 상을 받았었죠. 야. 네. 결국은 그 원한 바를 이뤘네요. 네네 대단하다. 전 한 번도 원했던 바를 이룬 적이 없어서 뭔가 그런 식으로 아, 뭐 어떻게 되겠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한 번도 해본 적이 네네. 없어가지고 정말 아니 뭐 자잘하게 원하는 바 이루는 건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사실 앨범을 내고 이렇게 콘서트를 한번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아니, 물론 원하지 않던 바가 이루어진 경우에서 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하던 네. 바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 정말 간절하게 원하던 바. 네, 간절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원하던 바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렇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고요. 보면서죠. 좀 분노에 차 있었죠. 분노에 차 있었다고요? 네. 어떤 점이? 아니 이런 팀들을 좀 올리려고 지금 나를 떠뜨린 거냐 이러면서 2005년에 그럼 지원하셨던 거예요? 2005년에 갔었죠. 아 진짜? 네. 2005년 하셨구나. 그 다음 2006년 두 번 하신 거예요? 아 6년 안 했어요. 6년 했고 5년에 했는데 뭐 이런 거를 지금 틀어주려고 지금 브로콜리 너마저를 너마저를 떨어뜨린 거냐 예선에서 탈락시킨 거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깊은 한숨과 네네. 깊은 좌절과 그렇죠. 그런 입장이면 확실히 프로그램이 다르게 보이죠. 제가 2006년도를 그렇게 봤으니까 이 그 썩어 빠진 세상과 그 MBC의 그 뭐랄까 그 어떤 그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런 태도와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아 느껴지면서 근데 저는 2006년도는 조금 제가 떨어지고 분노에 차서 보다가 네. 한 팀을 보고서 조금 네. 수긍은 했었어요. 아, 저도 수긍했어요, 마지막에. 익스 보고. 아, 익스 보고 수긍했어요. 네. 저는 2006년도에. 이건 되겠네. 우리 팀 보컬이 안 이쁘네. 이러면서. 아, 성격도 안 좋네. 이러면서. 저건 성격도 좋아 보이는데. 아니면 안 될 거야. 네. 2006년에 쫙 봤는데, 뮤즈그레인이라는 팀. 아, 그렇죠. 혹시 네. 기억나세요? 뮤즈그레인이. 진주교대. 예, 맞아요. 진주교대였죠. 아, 전주교대였나요? 전주교대였을 거예요. 그리고 인투 더 레인이었었나? 곡 노래, 제목이 인투 더 레인. 노래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보컬이랑 그 보컬 음색이 너무 좋아가지고 빠져서 봤는데 더 놀라웠던 건 그 뮤즈그레인이 음색왕. 네. 음색 성애자. 뮤즈그레인이 상을 못 탔어요. 하나도. 아, 그래서 맞죠. 네네. 이게 뭐야라고 다들 저뿐만이 아니라 다들 그렇게 생각했었는지 막 그 후로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들 뮤즈그레인 상을 하나도 못하다니 막 이러면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2006년에 상을 누가 받았는지가 좀 가물가물해요. 근데 뮤즈그레인만은 좀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네요. 그렇군요. 네네. 대학가요제 추억을 또. 네. 대학가요제가 정말 저를 설레게 했던. 저를 정말 씁쓸하게 했던. 네. 정말. 아, 근데 이상민 씨 안 예뻐요? 제가 실제로 본 적 없는데. 아, 네네. 그 당시에 되게, 아, 그래. 밴드 보컬은 저래야 되라고 생각해요. 이상민 씨. 예. 예쁜 여자 보면 설레죠, 확실히. 동갑이죠? 예, 저랑 동갑이죠. 예. 아.
네네. 이걸 비밀로 어떻게 한번? 두근두근? 두근두근? 아유, 참. 우리 참 쓸데없다, 그죠? 네. 그럼 이거 말고 또 혹시 여기에 보면 두 남자 사람을 설레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또 물어보셨잖아요. 네. 자, 음악은 듣고 왔으니까 혹시 뭐 설렘이라고 하면 뭐 그냥 말해줄 만한 거 있어요? 방금... 설레게 하는 거. 덕원 씨를 설레게 하는. 방금 나온 음식. 아, 그건 네. 장난. 아, 저도 갑자기 두근두근 거리는데요, 설렘? 네, 방금 나온 식빵. 방금 나온 식빵 장난 아니죠. 네, 그 어떤 식빵. 이렇게 누르면, 야, 그 촉감이 정말 말랑말랑하니. 방금 나온 햄버거. 방금, 아, 그건 좀 약해요. 햄버거는 아유. 좀 패스트푸드라서 늘 방금 나오잖아요. 아, 근데 네. 방금 나와도 좀 틀려요. 그게 사실 그 매장마다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막 그건 네, 맞아요. 차이가 많이 나고 특히도 뭐. 버거왕이 좀 이상해졌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만 해도 그 네. 레시피가 있습니다. 레시피를 하면 이제 그 한번 전쟁이 대표요, 그거를 또. 아. 미판을. 네.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요즘 오픈 키친에서 그걸 안 하는 걸 보고 좀 많이 실망했습니다. 아, 또 그게 진짜 한번 일을 하셨던 분으로서. 그게 맛의 비결이거든요. 네. 왜냐면 그 한번 데피면은 패티를 얹은 채로 아래판을 데피면. 네. 그 패티가. 약간 육즙이 아래로 스며들고. 이러면서 빵과 뭔가 잘 붙어요. 네네네. 왜냐면 사실 그 일반적인 패스트푸드점의 패티는 좋은 패티는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순채국이긴 하지만 엄청 갈아서 만든 거거든요. 좋은 건 아니에요. 네네. 물론 이제 돈육과 개육을 섞은 패티보다는 조금 나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잘 먹습니다. 아무튼 그건 나은데 네. 그거를 그냥 보통 그릴을 한 다음에 네네. 저장해놔요. 그릴을 한 다음에. 네. 뭐, 이를테면 버거왕은 그 직화 그릴로 하고 이제 뭐 보리 도날드는 이제 그 아 지금 그거 생각하고 네, 그 판때기에 구워가지고 그 스택을 해놔요 그걸 스택을 아 지금 피디님 보리 도날드를 이해를 못하셨어요? 아니 하지 말라고 네네 아 그래 네, 네. 우리끼리 네. 얘기하죠 그 아무튼 그 스택을 해놨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식을수록 맛이 없어져요 일단 고기가 그쵸, 그쵸. 워낙 많이 갈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대한 따뜻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놓더라고 안 데피고 아이고 저런 네 아우 정말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네. 지금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먹는 거는 그 보리도널드의 그 보리도널드의 그 기본 버거인데 그거를 이제 할인 판매하는 게 있어요 그 네, 단품으로 아 정말요 그거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스택을 안 넣습니다 만들어서 인기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근데 네. 그 같은 개념에서 제가 보리도널드 갈 때마다 네. 새로 만든 햄버거를 먹고 싶은 생각에 시켰던 거는 더블 치즈 버거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건 메뉴판에도 없거든요. 근데 더블 치즈버거는요. 네네. 그 좀 비추하고 싶습니다. 더블 치즈버거는 네. 치킨 겸 이제 패티 두 개에다가 네. 이제 치즈가 두 장 들어있어요. 네네. 근데 그 제가 말씀드린 버거는 네. 패티 두 장에 치즈 한 장 있는데 네. 가격이 무려 한 50% 차이가 납니다. 아 정말요? 네. 왜냐면 이제 저도 그것도 모르고 그걸 주문하려고 더블 치즈라고 했다가 네. 이름이 비슷하거든요. 그게 나왔는데 물론 맛은 있지만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네. 겨우 치즈 한 장 더 있으면서 가격이 네. 비싸면 선택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무튼 그 보리도널드의 그 버거의 특징은 뭐냐면 야채가 사실 거의 안 들어가는 게 기본 정석입니다. 네, 그렇죠. 네네. 뭐 고기, 피클 한 세네 조각이죠. 네. 뭐 이제 케첩.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방금 나왔을 때 그 쫀득한 네. 그 어떤 그 패티 이런 것들. 네. 아무튼 그 중요한 거는 그 햄버거 집에서 중요한 건 그. 스택이 안 돼 있는 걸 먹어야 됩니다. 맞아요. 가장 무서운 게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아, 이름 참 말하기 힘든데. 뭐, 백화점 리아에서. 네. 네. 백화점 리아에서 이제 주로 가보면 바쁜 데를 가면 쌓아놓은 게 있습니다. 많이 잘 나가는 메뉴는 엄청 만들어 놓죠. 그런 걸 먹으면 안 돼요. 네. 근데 그런 걸 최대한 피해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방금 넣을수록 맛있고요. 그렇죠. 레시피를 지킬수록 맛있습니다. 그렇죠. 식으면, 저도 네. 항상 좀 이렇게 안 만들어진 거를 좀 골라서 주문하는 버릇이 있죠.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특별한 주문을 하세요. 이를테면 이제 양파를 빼주세요라고. 큰 보리 시키면서 네네. 이제 양파를 빼고요. 그러면 다 새로 만듭니다. 아, 건조 양파를 쓰거든요. 건조 양파를 뿌려요. 네네. 그런데 양파는 빼고 하면 이제 양파를 빼야 되니까 새로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네. 새로 만들. 뭐 그런 거 좋은 같아요. 방법이네요. 네. 뭐 그런 것들 뭐 이용해서 방금 만든 버거를 먹을 때 그 설레임 되게 힘들게 먹었다 설레임 네. 설레임 어떤 데 또 설레세요 설레임이요 설레임 와 저는 지금 뭐 일단 여자 생각밖에 안 나네요 아 네네 설레임이라고 하면 어떤 여성분이 설레임 와 지금
이걸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아,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네,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모르는 여자. 여자. 처음 본 여자. 처음 본 모르는 여자. 여성분. 네. 모르는 여자. 그렇죠. 네. 예, 설레이죠. 아, 정말 이렇게 통할 줄이야. 아. 아니, 네네. 저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는 분 만나면 되게 사무적으로 대하고, 예. 좀 친해질수록 좀 가까워지는 편인데. 아, 그래요? 모르는 분들 설레시는군요. 그럼요. 근데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설레이는 거랑 또 친해지는 거랑 다른 문제니까, 일단 설렜다가, 그 설레임이 사라지기도 하고, 네. 오히려 더 커지기도 하고. 그런데 살다 보면 매일같이 새로운 분들이 있어요. 네. 매일같이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좋은 인연 만드시기 바라요. 저처럼? 아, 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자, 아이디 폐계닭 여신님께서 발효라는 와, 정말 어려운 주제를 주셨어요. 발효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발효가 영어 예. 몰라요.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발효. 발효가 영어로 아, 발효라는 개념이 있겠죠. 왜냐면 치즈도 발효 음식이고 하니까 그런 걸 어떻게 놔둔다라고 영어로 표현이 있긴 하겠죠? 네,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네, 네. 발효가 영어로 뭘까요? 자, 사연을 이렇게 주셨네요. 요거트 하니까 발효라는 단어가 생각나는데 음식의 발효와 말에 능숙한 표현력 이걸 주제로 해서 음악에 녹여냈으면 좋겠어요라고 했는데 뒤에 설명은 그냥 무시하고요. 발효라는 단어만 가지고 저희가 노래를 한번 골라볼게요.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곡을 선택하려면 너무 어렵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발효라는 단어만 가지고 덕원 씨와 제가 생각한 노래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Fermentation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군요. Fermentation? For. 네. 야, 발효.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 말고 딴 데서는 또 약간 좀 부패랑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려나요? 쓰이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부패와 발효, 상했다와 발효시켰다. 이거는 정말 긍정과 부정의 그 개념이 확실하잖아요. 명확하죠. 네, 명확하죠. 다른 곳은 이게 좀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지 않나 보군요. 저는 뷔페를 좋아해요. 뷔페를 좋아한다고요? 네. 뭐 음식 많이 나오는 뭐 그 뷔페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아, 그 뷔페. 그 뷔페 좋아하는. 아유, 저 쓸데없는 얘기. 그러면 끊도록 하고요. 근데 한 번도 최근에는 제가 뭐 돈을 내고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음악 얼른 듣고 오죠. 네. 다이나믹 듀오 어머니의 된장국. 배고파 너무 고파 아 미치겠다 나이는 가 서른 외제차를 끄는 또래에 비해서 기름값 걱정을 네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니의 된장국에 이어서 바로 제가 골라온 노래죠 클라스 브라더스와 쿠바 퍼커션이 함께한 만보짜르트까지 듣고 오셨어요 네 마치 그 자기가 선곡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니의 된장국 아니 이 노래는 지금 선곡이 겹쳤어요. 네 발효라는 단어 해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니의 된장국 했는데 덕원 씨가 똑같은 거 골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생각하는 게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만큼 우리가 노래에서 발효라는 거를 네네. 찾기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런 반증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네 저도 발효 이러니까 어머니의 된장국. 참 노래 가사도 좋고 예, 신나고 그다음에 그 이 뭐지 타지 생활에 대한 어떤 걸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서 전 된장국을 별로 안 좋아해서 된장국을 안 좋아한다고요? 아니 그 된장국이 있고 찌개가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전 된장국을 안 먹어요. 잘 뭐 나오는 데서 먹긴 하는데 네네. 집에서는 그 된장국을 많이 안 끓여 먹는 편이기 때문에 네. 뭔가 그 고향집의 어떤 맛이라는 느낌은 좀 안 들어서. 된장찌개를 이렇게 좀 라임이나 이런 어떤 그 글자 수 맞추다 보니까 된장국이라고. 된장국, 이렇게. 네. 예. 어머니의 된장찌개, 이거보다는 어머니의 된장국, 이게 더 좀 리듬이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된장을 꼭, 꼭 찍어갖고. 하여튼, 정말 좋은 노래죠. 덕분에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그, 반복자로서의 그, 노래를 만보짜르트인가요? 네, 만보짜르트. 만보짜르트. 이게 노래. 지금 제가 정말 한동안 끼고 살던 앨범이에요. 겨드랑이에요? 귀에요, 귀에. 귀 어떻게 껴요? 귀에 네. 끼고 살았어요. 헤드폰을 끼고 살았죠. 아, 네. 네. 그 클라스 브라더스가 독일의 네. 그 형제 피아니스트라고 알고 있어요. 아. 네네. 그리고 이분들이
되게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클래식을 전공했을 거 아니에요. 유럽 쪽에 네. 클래식 강한 곳에서. 그런데 쿠바 퍼커션들이랑 같이 협연을 해가지고 클래식 음악들을 재해석한 건데 앨범들을 쭉 냈는데 그중에서 제일 히트한 게 모차르트 음악을 가지고 네네. 라틴 리듬을 섞어서 예, 라틴 리듬을 섞어서 설마 그 이 두 가지 다른 어떤 음악 스타일이 섞여서 마치 발효하듯이 그런 의미로도 골라왔고요. 네? 지금 클래식이라는 거 음악 자체가 정말 긴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바퀴벌레 같은 네네. 우리나라 네. 대중가요들 뭐 한 10년만 지나도 안 듣게 되는 노래들이 정말 많은데 벌써 한 몇백 년을 살아서 살아남아 있는 음악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효 음식인 된장을 그냥 된장 그대로 이렇게 먹는 일은 드물고 그걸 가지고 된장찌개라든지 아니면 쌈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듯이 그냥 그 클래식 오래된 하나의 음악을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 해석하고 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과정이 저는 발효라는 단어와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선곡을 해왔어요. 점점 하면 할수록 뭔가 좀 더 깊은 의미를 뭔가 좀 담아주네요. 점점 성숙하시는 것 같고요. 네? 점점 발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요? 네. 네네.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어떻게든 의미를 부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저는. 네네. 일단 이 코너, 요거 틀어주세요라는 코너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런, 요런 노래들 요거 한번 틀어봐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마침, 발효가 났으니까 이번엔 이 노래를 한번 소개시켜 줘봐야지 뭐 이런 생각이 올라온 거예요. 되게 좋은 그 마인드인데요. 저 그런 마인드로 방송을 시작했지만 네. 이제 한 8개월 차 지나면서 7개월, 8개월 차를 넘어서면서 네네. 이제 노래가 다 떨어져가는 그렇죠. 아 근데 정말 금방 떨어질 것 같긴 해요. 네. 네. 저 하루에 막 많을 때 20곡씩 했어.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네. 다행인 거죠. 요즘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뭐 네. 다른 게스트 분들께서 좀 네. 해주시기 때문에. 네네. 야, 이 많이 줄었는데 초기에는 막 20곡도 하고요. 23곡인가까지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좀 가지고 올게요. 아니 괜찮아요. 부담을 아껴주세요. 네. 넣어도. 네. 네네. 이게 뭐 그런 게 아니라 조금씩 아껴서 약간 감질나게 네.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끼는 노래는 그리고 진짜 아끼는 노래는 좀 들려주기 싫은 거 그런 거 있어요. 아 이건 약간 드라 약간 조금 드라 진짜 이건 정말 나만 알고 싶다 이런 것들은 네. 예, 왜 그런지 이 사람 욕심이 참 이상하죠.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아 독점 욕심쟁이. 네. 근데 뭐 저 되게 이해됩니다. 이해되고요. 근데 이런 걸 얼마나 또 잘 또 적절하게 보여드리는 것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몰아붙이면 몰아붙일수록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숨겨진 좋은 노래들도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 숨겨왔던 것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제 지난주 우리가 참 그 쓴맛을 봤던 네. 퀴즈로 들어와야 될 텐데요. 네네. 정말 저희 쉽게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는. 네. 어떤 단어가 있어요. 네. 자, 그 단어를 보고 덕원 씨와 제가 지금 노래를 골라왔어요. 그리고 그, 심지어 두 노래 중에 하나 노래 제목이 그 단어예요. 야, 이쯤 되면 뭐 거의 끝난 거네요. 네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두 곡을 들으면 혹시 이거 아니야? 예, 그게 정답일 거예요. 근데 제목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제목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읽어드립니다. 제목을. 아, 읽으려고요? 아, 읽으려고요? 아, 맞아요. 요즘 라디오 퀴즈들은 거의 뭐 이렇게 가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다셔야 될 거예요. 그 보편넷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bopyun.net 일로 접속하셔가지고요. 되게 힘들죠? 예, 예. 수요일 코너인 조준호 요거트 들어오시면 그 이번 주 그 퀴즈에 대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게시글이 하나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야. 자 거기에다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게스트 좋다, 그렇죠? 네, 게스트 다 말씀해주시고 제가 늘 하던 거를 제가 해야 되는 말 아니에요, 이거? 항상 이런 것들 제가 말해왔기 때문에 네. 네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 당첨되신 분께 네 당첨인가요? 이거 추첨으로 하는 건가요? 이거 선착순인가요? 추첨이요? 이 또 그 그런데 아무래도 제일 먼저 맞추면 이뻐서라도 좀 추천될 확률이 높겠죠? 알겠습니다. 네네. 당첨자에게는 다음 방송에서 지금 확실히 덕원 씨가 대본 읽는데 조금 네. 익숙지가 않으신 거.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자, 당첨자는 다음 방송에서 라고 써있는 대본을, 자, 그럼 당첨자는 다음 방송에서. 네, 방송 끝나고 이제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끝나면서 이 노래 나가는 거고요. 네. 네. 자, 당첨자들에게는 폭스마켓에서 협찬해주시는 시계 혹은 우산을 선물로, 네,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PD님 말은 상당히 괜찮다고. 아, 정말요? 네. 어떤 건지 궁금하다. 지난번에 우클렐레도 네. 기억나세요?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렇죠. 우클렐레 가겠거니 했는데 막상 도착한 거 사진 보니까 막 후덜덜한 우클렐레가 갔었죠. 우리는 그렇게 항상 씁쓸함만 이제. 네네. 씁쓸하지만 기분 좋아요. 사진이라도 네. 좀 올려주세요. 아, 그리고 그 갱구르르님 네, 게시판 보니까 아직 우클렐레 못 받으셨다고 이렇게 써주셨던데요. 저희 정말 죄송하고요.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시기 위해서 너무 죄송해요. 발송했나요? 확실히? 네? 발송했나요? 네, 발송했습니다. 다시 발송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간 모양이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네네. 그래서 배달 사고가. 너무 걱정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책임을 져야지. 저한테 오진 않았습니다. 네. 그 갱구르르님 네. 사연 기억나거든요. 가족, 아버지. 아, 네. 예, 가르쳐. 전 좀 응원하기 때문에 꼭 얼른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번 주 퀴즈 두 곡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제목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닥에 남은 차가운 껍질을 뜨거운 눈물을 부어 그만큼 달콤하지는 않지만 울지 않을 수 있어. 네, 노래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유자차, 이기찬의 감기 두 곡이고요. 자, 아우, 왜 이러죠? 정말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기침이 나는군요.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까요? 아우, 내가, 아우, 뭐가 걸렸, 왜 이렇게 기침이 계속 나지? 네, 씁쓸해집니다. 네네. 이 씁쓸한, 어떤 저희 씁쓸한 퀴즈 잘 들으셨고요. 정답은 그 게시판, 조준호의 요거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을 추첨해서 폭스마켓 협찬 시계 혹은 우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즐겁게 조준호 요거트 만나 뵙고요. 준호 씨는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서 하는 밴드 콘서트 많이 좀 예매해 주세요. 네. 그 인터파크에서 예 지금 오늘부터는 옥션에서도 예매가 가능합니다. 오, 네, 인터파크와 옥션에서 네네 예매를 많이 해주세요. 인터파크 옥션 잘 사용하시는 걸로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 뭐 국민 TV 그 애청자 위한 뭔가 그 그런 건 없나요?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재밌겠는데요? 우리들만 알아볼 수 있는 뭔가. 배송란에. 네네. 국민TV라고 치시면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조준호 브로마이드 같은 거. 아, 조준호 브로마이드. 조준호가 요거트 떠먹고 있는 사진 브로마이드. 조브로마이드. 네네네. 네. 그 요거트에는 그 아몬드와 견과류가 잔뜩 들어가 있겠죠. 네. 네. 아무튼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 주에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윤동원의 보편적인 노래 11월 20일 수요일 방송 저희도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도 준호님과 함께 요가우트 너무 즐겁게 잘해봤고요. 퀴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지선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다음번에는 꼭 정답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곡으로 조규찬의 추억 넘버원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그럼 우린 내일 봬요.